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숙제를 지금 변경하는데 한 학생의 숙제를 두 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세 학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숙제를 변경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라고 하면 할 거니까 의식의 설득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진짜로 하고자 하고 시작을 하고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하고 이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적어놔야겠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 어떻게 느는지에 대해서 우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캐나다로 가는데, 이번,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에 가는데, 자, 언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최대한 짧게 요약하려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뇌과학에 대한 영상만 해도 슈버맨, 스탠포드 슈버맨이 지금 그거 영상 올리는 것만 해도 78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각각의 영상이 2시간 반짜리예요. 전 그거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어쨌건 간에 정보 뭐가 있냐면은 저희 뇌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봤던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어요. 뭐 소실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어떠한 정보를 한국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영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런 운동에 관련 정보들을 이용해서 훌라후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들은 정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정보 두 가지를 이어서 내지는 몇 가지를 이어서 한 가지의 행동을 만들어내거나 복합적인 어떠한 정보의 집합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이 활동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정보랑 정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할수록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점점 굵어지고, 그거를 불러오는 과정이 간소화되고, 간소화되진 않겠네요. 더 그냥 빨라지는 거예요. 인터넷 선이 더 두꺼워지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굵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면 는다고,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면은 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퍼포먼스 향상. 두 번째, 동기부여. 행동 자체에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예요. 이 동기라는 거,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것이 없고,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에 의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의식적인 생각을,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매털이라고 하나? 소매치기나, 내지는 뭐 마술사들이 시계 풀고 이런 것들 할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한 가지 의식적인 행동밖에 못하니까 의식을 다른 데에 돌린 그 찰나의 순간에 무슨 짓을 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된 동물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 있으면서도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기억력에 관련되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약을 쓰면은 뭐 글쎄 기억력을 높일 수도 있겠죠. 혈액 강화제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은 습관 형성에 대한 책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놔둡니다. 그래서 제2의 언어를 입으로 말해내는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 정보가 있어요. 단어가 있겠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그 단어를 다루고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문법이 있겠죠.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그 단어들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과정이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써져 있는 거를 책에 그냥 써져 있는 걸 읽으라고 하면 그걸 못 읽질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을 빠르게 재배치해서 입 밖으로 뱉어내라라고 하면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발음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있는데 이것 또한 정보에 뭐 연관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제2 언어를 입으로 말해내는 과정이. 근데 여러분들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없어서 그거를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정보가 있는데도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해주자면은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원래는 오른손으로 쓰는 글씨를
왼손으로 쓰면 절대 잘 써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머릿속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그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으로 할 뿐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른손은 이렇게 두꺼웠을 때 오른손으로 뭔가 그 정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두꺼웠을 때 왼손은 지금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왼손으로 계속 반복해내면은 그러면 굉장히 나중엔 잘할 수 있다. 즉 오른손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안 된 거다. 즉 한국어를 그동안 해놨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잖아요. 재배치란 말이에요. 왼손 오른손 또한 비슷한 거예요. 재배치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안 해봤으니까 그만큼. 그럼 그만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처음 탔던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릿속 정보에만 개입하는 학원이 문법 학원들이에요. 그죠? 이걸 단어 재배치하는 훈련을 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머릿속 정보에 개입 안 하고 단어 재배치만 시키는 어학원들도 있어요. 둘 다 돼야 됩니다. 절대 두 개 따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자전거를 배운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정보만 갖고 있잖아요. 자전거 못 타요. 재배치 훈련해야 됩니다.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긴다, 선다, 걷는다, 뛴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단순한 일이 되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어렸을 때 처음에 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몸 속에 있는 근육들이 다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것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균형을 왼쪽으로 실을 것인지 오른쪽으로 실을 것인지 앞쪽으로 실을 것인지 뒤쪽으로 실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그거를 움직여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일이에요.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죠. 절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반복하면 된다라는 결과에 이르렀어요. 그 반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제 수업 안에서 영어로서 계속 말을 해내는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진짜 본론적인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수업에서만 영어 는다고 판단하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다. 혼자 말을 해도 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한 가지 공부 방법이 뭐였냐면은 제가 물론 요거는 이게 처음에 가능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첫 번째 틀리지 않는 문장을 만들 줄 안다. 이 명제가 필요해요. 찾아낼 줄 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했는데 못했던 말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수 있는 말 하게 될 수도 있는 말 이 세 가지만 틀리지 않는 문장을 만들고 나서 자신이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말이 안 늘 수가 없어요. 모든 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의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없는 방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방에다가 저희는 출력 연습을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포스트잇을 앞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벽 포스트잇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앞벽에다가는 우리는 단어만 씁니다. 그리고 옆벽이나 뒷벽, 즉 그 벽 두 개를 한 번에 볼 수 없는 곳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 벽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은 문장을 쓸 겁니다. 문장을 쓸 건데 이 두 개는 요 단어랑 문장이랑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단어가 interested in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구인데 이게 써 있다면은 그럼 여기 있는 문장은 내가 쓸만한 이거를 사용해서 쓸만한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I am interested in in 글쎄요 English라고 할까요? 나는 영어에 흥미가 있다 라는 문장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interested in 이라는 단어가 어떤 실마리가 적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항상 이런 행동을 하죠.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원래 하던 행동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습관을 형성을 할 건데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앉을 때 앉기 전에 옆벽 내지는 뒷벽에 가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소리내어 읽는다. 근데 이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죠? 왜냐면은 그래야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호르몬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믿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세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외워진다.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하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있죠. 우리 두 가지를 여기다가 넣을 거니까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서는 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서면 앞에 벽에 붙어있는 단어를 보고 그에 해당되는 옆벽에 붙어있는 그에 해당되는 문장을 기억해서 진짜처럼 읽어낸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쓸 말을 계속해서 그냥 말하게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말 영어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돈 내고 영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이 안 냈어요. 초기에 9개월 그거 빼면은 돈 정말 안 냈어요. 전 영어 저 혼자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쓰면서 배운 거지 제가 그걸 돈 주고 배운 게 아니에요. 사용하면서 배웠고 일하면서 배웠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훈련을 우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문장을 만들 건지 그런 것들 정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보내서 검토 받고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은 영어 정말 빨리 늘어요. 제 생각에 지금 당장에 이걸 실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마음 급하면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가서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